뮤직 드라마 음악으로 연애하기. 여보세요? 오빠 만났어? 뭐래? 거봐, 야, 내 말이 맞지? 그거 오해하는 것 같다고 했잖아. 너는 진짜 네가 항상 문제야. 어? 오빠를 조금만 더 믿어. 알았어? 응, 끊어. 참나, 어제는 오빠가 전화해서 아주 난리더니만. 하여튼 다 사랑꾼들이야. 점도니? 혹시... 여보세요? 야, 희정아. 사랑해. 뭐야? 뭐야, 왜 이래? 나 진짜 너 사랑한다. 야, 뭐야? 너 술 먹었어? 너 미쳤냐? 야, 미쳤어. 야, 네가 얘기해 준 대로 내가 말했거든. 야, 그랬더니 걔가 뭐래? 걔가 나랑 사귀겠대. 야, 진짜? 야, 완전 잘 됐다. 그니까 내가 지금 안 미치게 생겼니? 미쳤다. 아무튼 김희정, 내 진짜 고맙다. 우리 평생 가자. 내가 나중에 늙어서도 너 혼자면 장래 아주 그 잘 치러줄게. 혼자? 너 죽을래? 너 진짜 내일 상 치르고 싶냐? 아무튼 내 맘 알지? 조만간 내가 몰라. 바쁘고 아무튼 밥 살게. 끊어. 아휴, 그렇게 그 여자 때문에 마음 졸이고 아주 맨날 술만 퍼먹더니 결국 해피엔딩이구만. 진짜 잘 됐다 다들. 근데 뭔가 쓸쓸하네. 언제부턴가 난 주변 사람들의 연애 상담을 도맡게 됐다. 그냥 몇 번 내 조언이 잘 먹혔던 모양인데 그게 소문이 났는지 막 남친이랑 싸운 거, 짝사랑 고민, 심지어 그린라이트 여부까지 나한테 온갖 고민들을 다 들고 오기 시작했다. 어쨌든 내 조언으로 커플도 꽤 나았으니 나는 소실도 있는 것 같은데. 하, 이러는 나, 나는 연애 잘하냐고? 야, 희정아. 왜? 야, 내가 진짜 사귄 지 1분 만에 그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. 이제 화이트데이잖아. 야, 여자친구 화이트데이 선물 뭘 사줘야 돼? 야, 너 마침 저도 전화 잘했다. 너 잠깐 기다려봐. 내가 이거 검색하고 톡으로 리스트 몇 개 보내줘볼게. 진짜 사랑한다. 진짜 그래. 네 장래는 알았어. 내가 끊어. 화이트데이 선물. 20대 여자 추천. 향수랑 목걸이, 시계. 아, 이거 예쁘네. 잠깐만, 근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? 솔직히 나는 연애가 어렵다. 남의 사랑 얘기엔 야, 고백해! 라고 소리치고 아니면 마음 접어! 라고 단호하게 말하지만 고백을 하는 것도 그렇다고 마음을 접는 것도 이게 다 내 일이 되면 참 쉽지가 않다. 특히 그 사람에게는 더. 왜? 너 왜 웃어? 뭐 나 뭐 웃겼어? 아니, 너 이렇게 생선 발라주니까 우리 엄마 생각나서. 또 엄마 소리 나왔다. 엄마 생각이 난다는 건 여자로는 매력이 없다는 말일 텐데. 아니, 야, 근데 너는 무슨 내가 그렇게 약속이 많아? 주말도 안 되고 또 내일도 약속 있다며. 미안. 내가 어쩌다 보니까 또. 아니, 근데 이따 또 술 마신다고? 그 사람이 화이트데이에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면 분명 속상할 거고 나는 또 실망할 거고 그게 내 얼굴에 또 나타날 거니까 내일 화이트데이도 주말도 이따가도 일부러 약속을 만들었다. 다음 약속 어디야? 내가 데려다 줄게. 응? 아니야, 괜찮은데. 나 이거 버스 타면 한 번에 가가지고. 아니, 나 일부러 엄마 차 가지고 왔어. 그러니까 타고 가. 술 적당히 마시고. 이럴 때 나도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. 나 진짜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나 보면 자꾸 자기 엄마가 생각난대. 그리고 주말에 약속 있냐고 자꾸 물어봐. 근데 내가 술 마신다고 하면 맨날 적당히 마시라고 뭐라고 해. 이거 뭐야, 이 남자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? 벨트 맸지? 출발한다. 내 가방은 뭐 바닥에 두던지 뒷좌석에 둬. 혼자 질문을 던지는 사이 차 뒷좌석에 커다란 쇼핑백 하나가 눈에 띈다. 해피 화이트데이.
잠깐만, 저거 사탕 바구니인데? 설마. 대박. 한번 물어볼까? 그래, 김희정. 너 남들한테 맨날 그랬잖아. 할 말 안 하고 후회하느니 하고 후회해라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고민하지 마. 두 눈 꽉 감고 한번 가보자. 야, 근데 저 사탕 바구니 저거 누구 거야? 응? 응. 내 거 아니지? 네 거야. 뭐? 야, 진짜야? 진짜 내 거야? 고민하지 마.